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펜타토닉 스케일에 입문하시는 초보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펜타토닉에 관한 첫 번째 오해. 파와 시만 빼면 펜타토닉이 된다. 입니다. 예. 사실, 파와 시만 빼면요, 예, C키나 A마이너일 때는, 그죠, 이게 맞습니다. 근데 다른 키일 때는 틀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제 파와 시만 빼면 펜타토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A 마이너 펜타토닉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자, A 마이너 펜타토닉 1번 폼을 가지고요. 연습을 하시잖아요. 근데 A 마이너 펜타토닉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연습하실 때 메이저 펜타토닉과 마이너 펜타토닉을 구분하셔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기 전에 펜타토닉의 도수를 아셔야 돼요. 자, 도수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도레, 미파, 솔라, 시, 도. 그죠? 이렇게 있잖아요. 음들이. 그러면 첫 번째 도. 도는 1도입니다. 그냥 첫 번째 음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음인데, 그냥 화성학에서 그냥 1도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그죠? 어떤 스케일의 첫 번째 음을 1도, 두 번째 음을 2도, 세 번째 음을 3도. 그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용어가 좀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펜타토닉의 도수. 자, 보시면 1도. 그죠? 자, C 메이저 스케일 7개가 있는데 거기서 1도, 2도, 3도, 5도, 6도 음만 가져와서 연주를 하게 되면 그것이 메이저 펜타토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4도하고 7도가 빠졌습니다. 그죠? 근데 C 메이저 스케일에서 4도와 7도는 예, 도레미파. 그죠? 파. 그리고 도레미파 솔라 시. 그죠? 7도가 시가 되죠. 그래서 파와 시를 빼면 예, C 메이저 펜타토닉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 펜타는 볼까요? 자, 메이저의 기준은 C, 그죠? 마이너의 기준은 라. 그래서 A 마이너 펜, A 마이너, 그죠? 스케일을 보게 되면 라, 시, 도레, 미, 파, 솔, 그죠? 이렇게 7개의 음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1도, 단 3도, 4도, 5도, 단 7도 이렇게 또 5개만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1도가 라가 되겠죠? 자, 2도는 뭡니까? 시입니다. 빠지죠. 2도 빠지고요. 단 3도는 도예요. 그리고 4도는 레가 되겠죠? 5도는 미고요. 단 7도는 솔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마이너 펜타에서는요, 2도와 6도가 빠지면, 예. 마이너 펜타토닉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A 마이너 스케일의 2도와 6도가 보시면 라, 시, 그죠? 시 빠집니다. 그죠? 그리고 6도는 라, 시, 도레, 미, 파, 그죠? 그래서 시와 파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C 키, A 마이너 키일 때만 시, 파, 파, 시를 빼면 예, 펜타토닉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키에서는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펜타토닉 스케일에 관한 오해 두 번째. 마이너 펜타토닉 1번 폼만 알면 다 된다. 그죠? 요거, 예, 1번은 맞고 또 1번은 또 잘못된 말입니다. 예. 자, 우리가 펜타토닉 스케일 입문하실 때요, 무조건, 예, 마이너 펜타의 1번 폼을 연습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
펜타토닉과 메이저 펜타토닉은 같은 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요. 연습을 하는데, 자, 그러면서 마이너 펜타토닉 1번 폼을 그죠? 잘 외워놓고 두칸 이동하게 되면 이것은 B 마이너 펜타가 된다, 그죠? 그리고 A 마이너 펜타에서 두칸 뒤로 가게 되면 G 마이너 펜타가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하나만, 그죠? 1번 폰만 알고 있으면 위치를 이동하면서 어떤 키든지 간에 연주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그죠? 배우고 있죠. 예, 또 실제로 그렇게 연주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 그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 장담하는데 치는 사람도 지겹고 듣는 사람도 지겨우십니다. 그죠? 물론 잠깐 들을 때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두세 곡 연주를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예, 치는 사람도 지겹고 예, 듣는 사람도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탈피하고자 저한테 이제 수업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1번 폼 하나로만 치게 되면 왜 이게 안 좋냐면요. 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죠? 아티큘레이션 같은 테크닉들을 통해서 감정을, 연주자의 감정을,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죠? 지금 미, 솔, 라를 치는데요. 미, 솔, 라. 그죠? 1번 폼에서, 그죠? 다칠수 있습니다. 그죠? 미, 솔, 라. 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 폼에서 2번 폼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슬라이딩으로 그죠? 연주자의 느낌,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이런 것들. 그죠? 슬라이딩. 1번 폼과 2번 폼을 왔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1번 폼한 개만 알고 있으면 할 수가 없죠. 예. 그냥 종으로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에서 미를 치는데 그냥 미만 치겠죠? 미만 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포지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죠? 지금 5번 폼과 1번 폼과 2번 폼, 3번 폼까지 슬라이딩으로 그죠? 이동을 하시면서 예, 연주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의 폰만 알고 있으면 이런 느낌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명만 뭐 치면서 그죠? 이렇게 그냥 박자에다가 빈 박자에다가 개명 몇 개만 쳐주면서 연주를 하실 분들은 뭐 그죠? 1번 폼만 해도 무방하죠. 예, 그래서 제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개의 폼이라는 게 그죠? 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마이너 펜타토닉 1번 폼을 그죠? 연습을 하는데 기타를 발의 코드를 그죠? 잘못 짚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초보 분들께서는. 근데 그죠? 여기 5번 폼 그죠? 자, 요 스케일 폼은요. 자, 마이너 그죠? E 마이너 형이라고 부르는데 발의 코드를 잡아야 돼요. 그죠? 발의 코드. 마찬가지죠. 두칸 이동해도 B 마이너 발의 코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의 코드를 잡아야 돼. 발의 코드를 잡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오브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초보분들께서는 발의 잘못 잡으십니다. 그래서 예, 배워도 그냥 멜로디만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브리 기타는 어떻습니까? 예.
같이 쳐주시면 좋지야지,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오버레이 기타인데 코드를 못 잡아요. 그래서 좀 저도 의아한 게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죠? 우리 보통 이제 아마추어 통기타 치시는 우리 초보분들께서는 그죠? A 마이너 코드를 보통 오픈 코드로 잡습니다. 그죠? 오픈 코드에서 연주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픈 코드에서는 사실은 4번 폼, 그죠? 마이너 펜타토닉의 4번 폼을 사용을 해요, 우리가.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펜타토닉을 처음 배우시는 분은 마이너 펜타의 4번 폼을 발에 오픈 포지션에서 배우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지만 그죠? 실제로 마이너 펜타토닉을 그죠?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죠? 다 1번 폼을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번 폼도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4번 폼도 연습을 같이 하자. 그죠? 먼저 4번 폼을 연습을 확실히 해놓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근데 발의 코드를 못 잡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해놓고도 발의 코드를 못 잡아가지고 못 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제가 봐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즐거운 연습 하시기를 바라고요. 연말 연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